그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기구를 후보 직속으로 두는데 거기에 김병준 위원장이 들어간다. 그럼 이게 김종인 위원장 라인에서는 벗어나는 거잖아요. 후보가 흐트러놓은 것인가 이런 얘기도 네, 있거든요. 좋은 질문이시네요. 그 저기 사실은 이제 김한길 의원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당내 분위기하고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 조직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합리적 중도 개혁 세력들을 이제 모아내는 역할을 김한길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병준 그 상임선대위원장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정책통입니다.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정책실장을 하신 분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 담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많이 좀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조직이나 정책을 총괄을 김종인 위원장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모니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다. 각자들이 이제 머리 역할을 한다면 이게 이제 갈등이 있을 텐데 서로가 적절하게 이제 배분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역할 분담은 저는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마른 국밥이 있고 따로 국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로 국밥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국하고 밥하고 반찬이 있는데 국과 밥을 섞어버리면 후보가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국 따로 밥 따로를 따로 국밥을 만들어 놓으면 후보가 먹거나 말거나 는 후보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이 된대. 아니 그거는 이렇습니다. 강 선생님.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따로 국밥이 없으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후보에게 권한을 주는 거죠.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강훈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정당에서 선거를 치르는 건 소위 캠프라고 하는 거는 짜고 싶은 대로 짜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 우리가 앞으로 5년을 어떤 누군가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 과거 다 우리 당에 계셨던 분들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저희 당에 계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도 저희 당에 계셨던 분이고 김병준 위원장도 저희 당에 계셨던 분인데 후보자가 빨리 나서서 본인들의 입장을 말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윤석열 후보자는요. TV 토론을 18번 하고 우리 당의 후보자가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그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예, 이런 분들이 모두 또 금태섭까지 그런 분들이 민주당에서 전부 다 넘어오셨죠.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은 다 쫓겨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운동권만 남았어요. 운동권 귀족들만. 근데 그렇게 자신 있게 18번 TV 토론을 하고 후보가 됐으면 TV 토론은 거부하지 않겠네요. TV 토론 안 하겠다고 지금 작전 전략을 짰다고 TV 토론을 들었는데. 왜 거부합니까? 다만 후보자가 이재명 후보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지금 혼자 다니면서도 뭐 교회도 제적된 분이 집사라고 거짓말하다가 지금 들통나기도 하고 TV 토론에서 밝혀야지. 아니 그거 다 밝혀졌는데 뭘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안 나온다 그러던데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자는 그런 걸 TV 토론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뭐 딴 교회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뭐 굳이 지금 당장에 6월달에 한다는 지금 무슨 TV 토론 그러니까 지금 합니까?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TV 토론을 거의 안 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런 첩보가 있어요. 첩보 수준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계에 발을 디딘 건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예. 사실 우리 정치권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4개월밖에 안 된 정치 신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국민들은 어쨌든 정권을 교체해서 좀 새로운 정치. 이분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빚을 진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막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공격하고 또 네 편 내 편 나누고 뭐 이럴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TV 토론에 한 번도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 정신은 좀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이 좀 정치도 좀 새롭게 바꾸고 미래를 향하는 그런 희망의 정치를 좀 펼쳐달라. 그 말씀도 안 나오기 위한 포석 같은데. 아니 근데 정말 이번 대선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